퀴즐렛은 제가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메일, 등록된 이메일로 학생들이 활동한 기록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아이디를 학번과 이름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가 어떤 게임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렇게 관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긴 좀 네이버 제 메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네이버,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퀴즐렛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조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께서 퀴즐렛에 가입하시고 저는 원래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 프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특히 그 매칭 게임이 워낙 강력합니다. 남학생들을 사로잡는데 충분하게 강력한 툴이라서 가입을 강추합니다. 남학생들은 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참 견디기 힘드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궁리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여기다 퀴즐렛에 가입을 하셔서 제 거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여기 보시면 비상교육 중저 폴더를 만들어요.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폴더 만드시고 뭐 클래스도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쭉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중1 동아윤, 중2 동아윤, 중3 동아윤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또 제가 요 주소들 동아윤 주소, 중3 동아윤 주소 요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퍼가느냐? 자, 우선 중3 동아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여기 참여 같이 하겠다는 참여를 요청하셨네요. 당연히 수락을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도 또 클래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일가부터 근데 한꺼번에 퍼가시면 좋은데 그게 한꺼번에 퍼가는 기능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6단원부터 했냐? 일과 자령 요거를 가져간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퀘스천의 낸서네요. 소리가 왜안 나? 읽어주는데. 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만든 것은 퍼가기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더군다나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퍼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어떤 메뉴가 퍼가는 걸까? 아유, 공유하기? 이게, 그러니까 뭘 하실 때 그냥 뭐 메뉴, 저가 귀납적이에요. 좀 연역적이 아니라. 매뉴얼 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해보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있네, 이런 기능도 있네. 이제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합치기 내보내기란 기능도 있고, 요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공유하기를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친구에 이어는 거군요.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하기도 가능하네요. 저는 구글 클래스룸은 하질 않아서. 그럼 뭐가 될까? 내보내기가 아닐까요? 여기 점세 개에 내보내기. 내보내기 눌러봅니다. 아이고, 급하네. 보자. 내 거여서 복사된대나? 눌러볼까요? 맞춤 설정. 다시 했습니다. 메뉴가 있었는데 단축키. 클래스 학습 현황 보기. 학습 현황 보기 여기. 이렇게 학습을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뭐랬고 뭐랬고 예술인데요. 아직 활동은 안 했네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학습하기와 낱말카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나오네요. 복사하는 단추가 있었는데 이건 플러스는 뭘까요? 추가 아니었고 수정 공유하기 정보 그래서 학습하는 거기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보기 한번 다른 출판 사건 한번 볼까요? 비상 검색 기능도 막강합니다. 누군가 만들면 이게 나오거든요. 비상영어 1사과, 1사과까지. 비상 5과. 비상 3학년 해볼까요? 3학년. 3학년. 검색을 해봐라. 아, 여기 이렇게 있네요. 5과 6과 3학년인지는 뭐, 비상 3학년. 비상 3학년 3과가 여기 있네요. 비상 지수 선생님. 3학년 4과도 있네. 벌써 이렇게 만드셨을까? 오, 대박. 이게 2015 교육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친 교과서가 아니라서. 자,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거로 갖고 온다. 갖고 오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클래스 또는 폴더에 세트 추가. 아하, 그러면 여기 제가 폴더를 비상이라고 되어있네. 비상교육 중3으로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복사 안 하고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네요. 왜 안 눌러질까? 됐다. 됐다. 그죠? 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생님 세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비상 3학년 4과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수 선생님께서 부지런하시네요. 누구실까요? 준호 공부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폴더에 추가한다. 비상교육 중사. 엿. 이게 뭐 좀 느리네요. 그러면 됐다. 됐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습 세트로 가서 비상교육 중3 여기를 보면 이 3학년 4과 3학년 3과가 여기 왔죠. 지수 선생님이 만드신 거를 제가 여기 퍼왔습니다. 그러면 애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주면 애들이 이거를 한 그 결과가 선생님한테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다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라나. 제가 심혈을 기울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유를 쉽게 할 것인가. 이거 그냥 퍼가셔서 그리고 여기 가서서 또 추가 작업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수정 작업도 가능하죠. 자기 폴더로 가져오면 추가나 삭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답을 주는. 저기 나 오늘 인터넷이 상당히 느린데 휴대폰으로 됐다. 여기서 무슨 수정도 가능하시 설정. 수정 여기서 수정은 안 되네요. 수정은 근데 워낙 좀 잘하셨어요, 그죠? 네, 정성스럽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걸 퍼오는 기능도 틀림없이 맞춤 설정이 뭘까? 네, 퍼오는 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찾아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선생님이 퀴즐에서 만드신 거를 출판사 이름으로 검색해서 내 폴더로 갖고 오는 거 오늘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마이크로 내장된 마이크로 오캠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오캠은 단축키가 시작은 F2, 끝날 때도 F2입니다. F2를 누르겠습니다. 아니다. 오케이. 학습 세트. 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이 가능하네요. 지금 수정 삭제가 가능한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없죠? 그러면 리마인드 오브비가 없다.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타이퍼가 혹시 있나 보겠습니다. 리마인드가 있을까요? 네. 리마인드 찾아봅니다. 리마인드. 이거 출판사 건데. 네.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리마인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이 네. 여행이죠. 예. 떠나다. 이왕이면 타이퍼. 제가 타이퍼 분양 다 해드렸죠. 이미 지인작에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뭐 그리고 타이퍼가 좋겠다. 그러면 타이퍼를 쓰시면 됩니다. 커튼 disappointed. 엔터. 엔터는 있지 않을까. 타이퍼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찾습니다. 엔터. 여기다 해놓고 엔터를 검색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것이 엔터.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애들에게 주소를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만드셨네. 클래스 또는 폴더에 추가. 이렇게 폴더 비상교육 중3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다 퍼가세요. 요거였습니다. 요거 수정. 수정이 아니라 공유하기였나. 네. 다시 영상 뒤 되돌려서 보시면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